자, 오늘은요, 3옥타브 소리 연습을 안 한다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저음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요 3옥타브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요거 뭐안 나오니까, 뭐 요거 그냥 뭐안 하면 되니까, 내가 잘 나는 레까지만, 요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안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음을 해보니 소리가 잘 나지 않고 계속 삑사리가 나고, 그리고 이거를 그 어려우니까 이거를 포기하셨던 분들. 심각한 문제예요. 색소폰은 3옥타브 파샵까지 기본적인 운지가 있거든요. 어떤 악기 같은 경우는 솔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고음 배워서 그 소리를 낼수 있어.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고 싶은 음들만 내고, 그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연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그 고음이 안 되는 것을 레슨을 통해서 또는 내가 기본 연습을 통해서 해결하셔서, 여기 운지도 밑에 운지만큼 연습을 많이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지,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이거를 하지 않고서 나중에 하게 되면, 너왜 레미파 해봐? 아, 그거 뭐 연주곡이 잘안 나오고, 막 그냥 내가 그안 나오는 곡들만 해. 뭐 사실 뭐 즐기기 위해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색소폰을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어디서든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노래만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인정받기 어렵고요. 그리고 말은 안 해도, 왜 고음 저것도 못 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것도 못 하면서 맨날 뭐 밴딩, 서브톤, 칼톤 이런 거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음들을 밑에 1옥타브, 2옥타브 소리 내듯이 잘낼수 있어야지, 색소폰을 잘한다, 내가 기본기가 됐다 생각할 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고음, 기본 연습, 톤 연습, 롱톤에서 더그 부분을 많이 연습하려고 하시고요.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흡을 더 세게 주고 입에 힘을 꽉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에 힘을 조금 더 빼고, 그 다음에 호흡도 조금 더 약하게 해서 좀 가볍게, 조금 이렇게 좀 살살 다뤄야지 고음이 잘 납니다. 그래서 막 세게 나가, 세게 불고, 막 입에 힘꽉 주고 이렇게 불면 앞으로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원리, 그 느낌을 기억하셔가지고 톤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연주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